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방 나라들로부터 흩어지고 벗겨지고 강탈당하며 찢기고 약탈당하기를 반복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이 백성들은요, 여전히 살아남았어요.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강대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뭐를 보내신 하나님이?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의 약속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깨트려도 처음과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수종들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누구에게나 진실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병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진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도의 삶 속에는 시련이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는 거야. 뭐가 있음을? 시련이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는 시련이 없고 축복만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 어때요? 실상은 이론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여러분은 또한 시련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선언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사들이라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의 면류관을 쓰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예정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요, 이 시련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 시련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라는 표현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싹하게 하고 휘몰아가는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불과 같이 뜨거운 용광로에 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용광로 안에서 녹아버린 금속처럼 뜨거울 것이고 시험의 화염이 여러분을 둘러싸서 여러분을 놀랍게 하고 당혹한 좌절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도 바람이 이곳 저곳에서 불어오는 것을 보고 눈이 내리다가 금방 비가 오고 그러다 햇빛이 비쳤다가 다시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눈이 오는 것 같이 인생의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당할 때그 시험의 강도가 사자들의 계속되는 보고, 즉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라는 말에 반복에 의해서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처음에는 스바 사람이 소와 양을 강탈했고 가축을 지키던 종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양과 양치니들이 번개를 맞아서 죽으며 갈대의 사람들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온 가족이 죽였다는 무서운 소식이 막 임합니다. 슬픔에 슬픔을 더하면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파도에 파도에 넘치고 시련에 시련이 임한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들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막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가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흐린 날, 비바람 치는 날도 오는 거예요. 염두에 두라는 것은 기도하라.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시련은요, 정해진 결말이 없지만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정해지고 예정된 거예요. 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섭리적 결말이 있음을, 섭리적, 여러분, 15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은 한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임의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옵니다. 고난은 임의일처럼 순식간에 임하지만 그 고난의 뜻을 깨닫기까지는 배편으로 우편물이 오는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괴로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 안에서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맨날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서 몰라. 느끼지 못했던 축복들을 느끼기까지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설명서는 반드시 옵니다. 시작. 설명서는 반드시 옵니다. 요셉과 같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더 크게 아멘. 먼저, 시련은 성도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지 못합니다.
시련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어요? 절대로 갈라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시련이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세상 사람은 우리가 축복받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가장 친한 친구로 친구처럼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물질을 상실했을 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나를 버려도, 시련의 물이 나를 휘몰아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상실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이전에 했던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49장 2절 말씀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서 숨기시면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그분의 손 그늘 아래 숨기십니다. 숨기신다고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어둠처럼 느껴지고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햇빛이 아니라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햇빛보다 그늘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섭리의 손으로 숨기시고 아 멋있잖아요. 한편에 쉬죠. 어떤 손에? 섭리의 손으로 숨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은요, 물도 불도 성도의 발걸음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을 보증합니다. 시작. 물도 불도 내 발걸음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시작. 물도 불도 중단시키지 보증이야. 뭐라고? 보증이야. 보증. 자,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물로 다가갈 때 너는 거기서 멈추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은 우리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나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은 어떻습니까? 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불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서 계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불 속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불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불은 견딜 수 없을지 몰라도 시련의 불, 질병의 불, 사단의 불을 불여 붙여놓은 불은 능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크게 하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불 속으로 지나갈 때 조용하고 고요하며 안전할 것임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더 크게 하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러분의 시련의 불을 지날 때 발걸음을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서두르지 않고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작,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주께서 시작 주께 다시 한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시련의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셔서 모든 시련과 고통과 염려의 자리를 능히 통과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다니엘 3장 27절에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를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들어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은 우리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은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사정이 나빠지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련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전보다 두 배나 되는 재물을 주셨어요. 그는 약해지지도 않았고 이전의 명예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시험 앞에서 당당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된 우리가 물과 불 같은 시련 속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으리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 중 첫 번째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을 믿고 있다면 물이 우리를 엄습하고 불이 삼킬 때 모두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에 염려를 더하고 두려움에 두려움을 더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늘 믿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한없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내 하나님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아멘.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여 친구여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나의 친절한 친구라 해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1초 1분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걸어갈 때도 밥을 짓는 때도 빨래할 때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마음대로 입 달렸다가 말하면 마음대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낙심으로 끝날 수 없는 지속적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널 구원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영원한 사랑의 언약 가운데에서 나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믿으라. 내가 널 버리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증거는 너의 구원자임이라. 만약 누군가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이름했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름에 걸맞는 행동. 만약 주님께서 스스로 일컬어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진정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행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심을 입증하십니다. 아멘. 여섯 번의 고난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구원하시고 일곱 번째 고통과 그 시험 속에서도 악이 사탄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주님은 강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자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라고 하는 걸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돕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에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외치다 라는 뜻과 달리다 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자, 즉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간다. 라고 외치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신다는 거. 달려오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심지어 여름 휴가를 가지도 않으십니다. 겨울 휴가도 안 가지십니다. 오늘 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상처의 눈듭에서 질병의 올무에서 문제 여리고 성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구원의 소리를 외치시면서 달려오실 겁니다. 양을 어깨에 치고 돌아오는 목자와 같이 여러분을 주의 어깨에 메고 구원의 노래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증거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이 말을 얼핏 보면요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룰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치르고 너를 샀으므로 너를 반드시 보호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성도들의 대속물로 다른 민족들을 주셨듯이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는 더 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올무에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의 물과 불에서 질병의 올무에서 상처의 늠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사실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이런 말을 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하지만 저는 아직도 물속에서 헤엄치고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시련의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시작 그러나 그렇다 해도 여러분의 이미 걸어온 길은 여러분의 도착할 때까지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길이 있다고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도와주셨는데 어찌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도우시고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바뀝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믿음 흔들리고 마음이 바뀔 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가 41년간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깨달은 사실은 단 한순간도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흔들리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흔들리는 여러분을 믿지 말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여러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럴수록 붙드십시오. 지친 날개를 접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지친 마음, 지친 육체, 병든 영혼 그대로 구세주 품에 안으십시오. 안기십시오. 그럴 때 어떤 시련에서도 안전하고 구원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